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을 확정하자 시민사회를 포함한 도민들은 다행이라며 탄핵 인용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콜센터 직원 자살과 관련해 회사의 부당한 압박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부실한 현행 법체계가 오히려 조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피파 실사단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둘러보고 준비 상황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다 낮에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년 사이 도내 한 대기업 고객센터에서 두 명의 직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원인의 횡포와 회사의 부당한 압박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실습 여고생이 목숨을 끊은 대기업 고객센터에서는 3년 전에도 30대 상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유서에는 열악한 근무 실태와 부당한 업무 강요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부에 유서를 통째로 갖다 줬던 아버지. 오랜 기다림의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실적이 낮다고 강제로 남게 한 적이 없고 직원 스스로 추가 근무를 했다는 회사 측의 말을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참 애통하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럼 우리 아들 죽음이 헛된 거 아닙니까? 자식의 마지막 호소를 잊을 수 없는 아버지는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에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는 데다 사업주에게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를 지운 산업안전보건법조차 구체적이지 못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하라 이런 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뭐 강제로 뭐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10대 여고생이 열악한 노동 현장과 비뚤어진 고용 구조에 희생돼 갈 때 이를 구제해줄 사회적 보호망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국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고객과의 문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유형화시켜서 규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감정노동자를 회사가 적극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 고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수개월째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콜센터 현장 실습에 나섰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현장 실습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현장 실습 업체를 선정할 때 신체적 위해 요소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정신적 위해 요소가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근로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부당 노동 행위 전력이 있는 업체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실습 현장 점검과 사후 지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내에선 처음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통과가 주목됩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체에 대해 2년마다 감정노동자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상담과 권익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을 확정했는데요. 도민들은 탄핵 인용에 목소리를 높였고 촛불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들도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금요일인 10일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내리기로 하자 도민들은 다행이라는 반응부터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받아온 박 대통령의 진퇴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탄핵 투여 정당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국민들 지금 그냥 서민들 지금 그냥 엉망이에요.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압도적인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도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넉 달간 도내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역시
헌법재판소가 촛불 민심에 따라 탄핵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게 또 국민이 그동안 외쳤던 그 명령에 그 준해서 인용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조심스럽게 점치면서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당 일정에 따라 비상대기에 나서는가 하면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헌재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전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막말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한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호남에서도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과 영남 등지에서 온 참가자 200여 명은 군가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촉구합니다. 국회와 검찰, 언론이 무고한 대통령을 몰아내려 한다며 거친 발언도 쏟아냅니다. 국가 정복 반역 세력들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국민 대장에 부딪힐 것이다. 싸우자! 싸우자!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헌법 재판원들이 주로 저기 야당 측에서 추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집회 현장을 접한 시민들은 태극기 집회가 어색하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자기가 저기 한다고 하나도 지금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시위대와 언쟁을 높인 시민도 발견됩니다. 태극기 대한 모독이에요, 저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걸 말이 안 되는 얘기. 극우 성향 단체의 원정 시위에 맞서 도내 시민사회는 주요 도시에서 매일 촛불 집회를 열며 대통령 탄핵 인용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 따라 해당 시군이 수억 원의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광역의원 전주 4선거구의 보궐선거관리비 3억 4천만 원을 비롯해 완주군 의원과 전주시 의원 재보선에 모두 10억 3천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전주시와 완주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선거구는 모두 의원들이 비리나 불법으로 재보선이 치러져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가 대안방직 부지 개발 여부를 전부 개발공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전북 개발공사의 효자동 대안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정한 건 없다고 밝혔지만 종합경기장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꿈의 직장이라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는 요즘 취업을 위해 대학생 인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험도 쌓고 학점도 얻을 수 있어 인기지만 정작 도내 대학생들은 지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유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국토정보공사에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습니다. 한 학기 넉 달 동안 전주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현장 실습으로 학점도 얻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아무래도 직무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공사 행정 업무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도권 집을 떠나 연고가 없는 전주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적지만 급여도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처음 해본 회사 생활이지만 생각보다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좋고 업무도 차근차근 잘 배워가고 싶습니다. 이달 초 인턴을 시작한 대학생은 모두 67명. 하지만 도내 대학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이 제도에 전국 3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도내 대학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모집했거든요. 예. 근데 아예 내질 않아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제 번역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도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도내 대학들은 인턴을 보낼 70여 개 업체 발굴이 쉽지 않고 사업 조건 역시 까다롭다며 딴소리입니다. 그 요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가 봐요.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 사업을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대요. 이러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목표인 10%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공공기관 입주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늘고 있지만 도내 대학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은 아쉬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가 군산조선소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이균 군산대 총장과 김도종 원광대 총장 등 도내 10개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정부의 신규 물량 배정 등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조선소가 폐쇄될 경우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의 조선 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전문 인력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이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종 점검에 나선 국제축구연맹 실사단이 전주 종합경기장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인 FIFA 실사단이 10개월 만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오는 5월 개막전이 예정된 경기장에 최종 준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사단은 선수들이 머물 대기실과 도핑실 등을 꼼꼼히 둘러봤으며 화질이 선명해진 전광판을 보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FIFA가 대회를 위해 전주시에 요구한 사항은 선수 편의와 안전, 훈련시설 확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0억 원을 들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 덕분에 이들 요구사항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그 밖에 한창 진행 중인 잔디 교체와 주차장 개선 작업을 비롯해 90%의 공정률을 보이는 숙소인 전주 라마다 호텔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We can see that there's been a lot of investment done to upgrade the stadium. We're hoping that the stadium will be full so that all of the fans and the youth and everybody in Korea will see what a great competition the FIFA Under 20 World Cup is. 이런 가운데 네이션스컵 준결승에 진출한 세네갈과 남아공이 본선행 막차를 타 월드컵 진출 24개국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출전국의 희비가 엇갈리는 조추첨식은 오는 15일 수원에서 열립니다. 경기장 시설이 합격점을 받으면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읍 씨가 정읍역 주변 지중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완주군은 창업 동료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정읍 씨가 오는 2019년까지 정읍역 주변 등 시가지 3개 구역에 대해 전선 지중화를 추진합니다. 4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중화 사업은 모두 1.36km 구간으로 먼저 올 10월까지 연지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정읍역 잔다리목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도심 미관을 잘 정비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성공적인 창업 실현을 목표로 완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만 35살 이하의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초기 사업비도 지원합니다. 전문적인 성장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이용객이 2만여 명에 이르는 임실 종합 사격장에서 전북 투어패스 카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임실군은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보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건물을 도색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북 종합 사격장 시설 개부수로 관광객 안전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색다른 체험의 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창 발효소스 토굴이 전통 장류를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체험 관광지로 탈바꿈합니다. 순창군은 토굴에 6월까지 4억 원을 투입해 전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과 함께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매일 유업 상하농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땅콩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건강음료 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의 땅콩 재배 면적은 305헥타르로 국내 재배 면적의 7%가 넘는 땅콩 주산지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관광단지 개발이 구체화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 보고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안 쪽 관광용지에는 골프장과 테마파크가 추진됩니다. 또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문화, 관광, 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문화 숙박시설의 용적률도 관련법의 15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계약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 들어 현재까지 주식회사 도식골푸드NC와 퍼스트바이오푸드 등 국내 중소식품업체 네 곳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29개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미세먼지가 사흘에 하루꼴로 나쁨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최은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70일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1시간이라도 나쁨 수준이 발생한 일수가 103일로 전체 38%였습니다. 또 전북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5마이크램으로 경기 충북과 함께 가장 높고 OECD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생산한 쌀의 소득보전 변동 직불금이 오늘 지급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벼농사를 지은 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80kg에 3만 3,499원의 변동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원은 기존에 지급된 고정 직불금 그리고 시중 평균 쌀값을 합산하면 80kg에 17만 9천 원의 수입을 거둬 목표가 대비 95%의 농가 소득이 보장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제26회 신예 작가 초대전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우진 문화공간에서 전시됩니다. 전주대학교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북대 박물관은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로 명작 영화를 상영하는 목요 시네마 뮤즈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제3회 가톨릭 영화제의 순회 상영전이 오늘과 내일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순창 옥천미술관이 시간 속 풍경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강남구 화백 기획 초대전을 엽니다. 김제지평선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나를 치유하는 여행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이스타 항공 대표와 함께하는 창업 특강이 내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습니다. 완주군립 둔산 영어도서관은 내일 새학기를 맞아 자녀 독서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북 지역 우수 자활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터가 오늘 임실군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무주군은 환경 정화 등 44개 사업에 투입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다 낮에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무주 10도 등 8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현미 씨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